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책상 모델링을 통해 블렌더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의자 모델링을 통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기능들 외에도 다른 기능들을 알아보면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프로포셔널 에디팅은 선택한 개체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한 개체의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제가 미리 플레인 하나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네, 이 평면을 Subdivide 기능을 이용해 여러 개의 면으로 분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ubdivide를 시켜 보았는데요. 네,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켜지 않고 이렇게 점을 G를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한 점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선택한 점들만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켜고 G를 누른 채 점을 움직이게 되면은 G를 누른 다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보이시는 회색 원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 주변에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프로포셔널 에디팅의 종류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랜덤을 클릭하면은 랜덤하게 변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의자를 모델링할 때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사용해서 의자 모델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 예술가의 방에 있는 의자를 참고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 안에 있는 의자만으로는 모델링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제로 제작된 사진을 보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기본 오브젝트들을 다 지워준 다음에 실린더를 먼저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자의 뼈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원점을 바닥에 두는 것이 편해서 이렇게 미디엄 포인트를 원기둥의 바닥에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 조절을 위해 S를 누르고 Shift Z를 눌러서 길이는 유지한 채 두께만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흐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의자의 프레임이 살짝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형태를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을 조금 휘게 하기 위해서는 면이 충분히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루프컷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면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른 다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충분히 숫자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확정을 시켜준 다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루프컷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고 딱 정중앙에 균일하게 배치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개수를 저는 홀수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루프가 정중앙에 생기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홀수로 나눠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움직여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프로포션 에디팅 기능을 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만 움직이게 되지만 프로포션 에디팅 기능을 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커브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트 대신에 스피어를 키고 이렇게 켜서 좀더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요 정도로 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프레임을 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옷방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도 좀 수정을 해줄 텐데요. 인셋 기능을 활용해서 I를 누른 다음 0.2를 누르고 다시 I를 누르고 0.2, I를 누르고 0.2. 점 이렇게 5등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도 마우스 휠을 이용해 조정을 해서 프로포션 에디팅 기능을 사용한 다음 조금 볼록하게
끝부분을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수평이 아니라 약간 휘어져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로테이션까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위치 조금 더 조정을 해주고요. 네, 사이드도 조금 더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 부분도 마감을 해 줘야겠죠? 네. 쉐이드 스무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밑바닥 부분이 조금 쉐이딩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이 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루프 컷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인셋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주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더 원의 그 원기둥의 밑바닥 형태가 좀 더 선명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크기를 줄여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밑바닥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자의 앞쪽에 앞부분에 위치한 의자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린더를 만들어 준 다음에 GZ를 누르고 1을 눌러서 1만큼 이동시켜 주고 셋 오리진을 통해 오리진을 바닥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통해 줄여준 다음 S 누르고 Shift Z를 눌러서 이렇게 높이는 그대로 두고 두께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G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다리는 뒤에 프레임과는 다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직선 형태에서 의자 다리 자체에 볼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면을 충분히 만들어 주기 위해 루프 컷을 활용해서 면을 나눠 주도록 하고요. 바닥을 선택한 다음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켜고 이렇게 S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Shift Z를 눌러서 두께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처럼 I를 이용해 5등분을 해주고 그 끝을 둥글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이드 스무드를 해보면은 네. 끝부분이 조금 쉐이딩이 어색하게 된 게 보일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엣지를 이용해 좀 더 구분을 해줘서 좀 더
덜 어색하게 바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포션을 에디팅 기능을 이용해 의자의 프레임과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의자를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